안녕하십니까? 6시 내 고향입니다.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반가운 봄비지만 혹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왠지 더 우울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10명 중에 7명은 혼자 혹은 배우자와 살고 계시다고 하네요. 또 그중에 3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생계수단이라고 하지요. 그러게요. 네. 또 어르신들 3명 중 1명꼴로 우울증 증상을 앓고 계신다고 해요. 뭔가 경제적인 지원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제는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창원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소유 리포터. 안녕하세요. 창원입니다. 물 좋기로 유명한 경남 남해에서는 독특한 방법으로 고기를 잡는데요. 낚싯대도 미끼도 필요 없고요. 배를 타고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싱싱한 고기를 잡는지 확인하시죠. 하늘빛을 고스란히 담은 바다. 여기에 어부의 지혜가 더해진 돌담이 있습니다. 돌담에는 철마다 다른 생선들이 바닷물을 따라 들어오곤 하는데요. 이야! 여기 바로 참수! 황금어장이 따로 없죠? 어머나, 두 마리! 어머, 안녕하세요. 정말 싱싱합니다. 자연과 사람의 합작품, 남해의 석방염을 소개합니다. 초록빛 봄 기운이 완연한 경남 남해군 이동면입니다. 한적한 바닷가를 걷다 보니 저절로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는데요. 이곳에 옛 방식 그대로 고기를 잡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이른 아침부터 찾았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야, 해가 뜨자마자 어머나 세 분이 삼총사 같으세요. 아니, 고기 잡으러 왔는데 내과에 고기 잡으러 가세요?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아, 예. 배를 타고 고기 잡는 게 아니고, 예. 오늘은 석방님이라고 해가지고, 석방님 자체에 들어와 있는 고기를 잡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 예. 석방! 예, 예. 그 석방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하는 건가요? 예, 돌 자체를 가지고, 예. 저 고기가 물을 타고 들어왔을 때, 내려가면서, 그 안에 머물게끔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럼 누워서 떡 먹기네요? 네, 예, 예. 그냥, 벌리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가서 이 뜰채로 네. 뜨기만 하면 됩니다. 와, 말이 필요 없어요. 일단 가서 직접 제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네요. 예, 한번 가보죠. 얼른 가시죠! 가시다! 방을 만들어 놓은 모양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마을 주민들의 수족관 석방염입니다. 이 석방염은 수심이 낮은 해안에 반원형으로 돌을 쌓아 만든 전통적인 고기잡이 방법인데요. 돌로 담을 쌓았다고 해서 돌살 석방염으로 불립니다. 바닷물과 함께 들어온 물고기가 밀물이 되면서 고스란히 석방염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네, 아유, 조상들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니, 근데 진짜 냇가처럼 바다가 이렇게 깨끗하고 속이 다 보이네요? 우와, 아, 이게 바다예요? 네. 야, 정말 그야말로 바다 위에 성이 하나 둥 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아니, 이 석방은 대체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저 너무 오래된 거라서. 오. 예, 100년도 더 되네. 100년. 예, 저희들이 어릴 적부터 석방님이 저기서부터 4개가 여기까지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은 전부 유실되고 하나만 지금 보존이 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 우리 어릴 적에는 그, 여기서 고기를 잡아서 팔기도 하고, 예, 반찬도 하고, 예, 그런데 지금은 하나 남아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이제 고기 잡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많이 잡아서 우리 많이 먹읍시다. 예. 네. 네. 근데 어떻게 잡아야 돼요? 잠깐만. 뜰채로 뜨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 정말요? 예, 예. 고기가 보이면 살 다가가서. 예, 예. 예. 싹 뜨면 돼요. 예, 그렇게 뜨시면 돼요. 자, 출동! 예. 고기를 찾아서! 일단 고기를 찾아야 되는데? 고기야! 자, 석방염에서 고기 잡는 법 첫 번째. 먼저 눈으로 물고기가 있는 곳을 재빠르게 찾아봅니다. 이 방법이 잘 안 되면 이렇게 다 같이 움직여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주는데요. 그러다 보면 드디어 고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고기다! 언니! 벌써 언니 고기가 있어요, 있어요. 네. 마음은 우사인 볼트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어머! 어머! 아, 지금 엄청 빨라요. 빨라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나보다 너무 빨라!
지금 최선을 다하시는 거 맞죠? 맞습니다. 오늘 수모가 약 올리는 거 같아요. 저기. 야, 속에서 여기 쉽지 않대. 그거 그냥 가서 집으면 될 것 같은데.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나를 않아요. 내가. 자, 퇴로를 차단한 채 다시 도전. 넘어갔어. 됐어. 아니에요. 됐다. 자, 갔나? 됐죠. 자, 다시 도전합니다. 드디어. 넣었다. 됐어. 아유. 눈먼 고기 한 마리 있었어. 그러게, 한 마리가 도와주네요. 우와, 이거는 옛날부터 많이 잡혔다는 거죠. 예, 어머, 정말 신기하게 낚시를 하거나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잡은 게 아니라요. 예. 이렇게 그냥 도가내던 숭어네요. 예. 석방 안에 같이 숭어를 단순히 쫙. 오, 이 손맛도 짜릿한데요. 고기 간다. 자, 이번엔 어떤 고기가 잡힐지 한껏 기대해 보는데요. 한쪽으로 몬 다음 뜰 채로 건져보는데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이게 도가내드 물고기인 줄 알았더니 어렵더라고요. 도다리가 바닥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어딨어요? 아, 여기 한 마리 있네. 호정물이라는 머리가 어디요? 오, 진짜 잘 구분이 안 가요. 모래색이랑 비슷해. 아, 전 안 보여요. 안 보이세요? 제 손끝에 모든 길을 모은 채 있어요. 어머나, 두 마리. 우와, 이게 바로 싱싱한 번철 번또다리입니다. 이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야죠. 어머, 안녕하세요. 아유, 소유씨 저렇게 좋아하시는 거 오랜만이네요. 그쵸, 제가 좀 많이 흥분했어요. 번또다리입니다. 네, 이 지금은 고기가 얼마 없지만 예전엔 말 그대로 황금 어장이었다고 합니다. 뻑끔해요. 아이고. 고기가 너무 많을 때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깔치가 많이 늘 때나? 네. 다음에 이런 물섬을 잡아가지고, 그날은 몽크집으로 가, 큰 섬을 가서, 그 안에 여어가지고, 네. 몬떠나 돌을 달아내었다. 그 훗날도 저 올리고 그랬다. 그 저어다가 마늘 때 캠 넣어놔. 그럼 하고 그랬다. 그럼 하고. 어머, 고기가 너무 많아서 하루 만에 다 못 건져 올리시고. 그렇지, 뭐. 그리고 먹기도 넘쳐나서 거름도 주고. 근데 지금은 많지 않네요. 아, 많지 않았냐. 아유, 아쉽겠어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잡으니까 옛날 생각 그래. 많이 나시죠? 아, 안 좋고 여기는 오는가 봐. 아.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잡은 귀한 물고기입니다. 싱싱한 생선은 회로 먹어야 제맛이죠. 이 봄맛을 머금어 달짝지근한 맛이 일품인 봄도다리 회입니다. 그리고 통숭아를 그대로 넣은 매운탕은 충곤증을 단번에 날려줄 만큼 얼큰합니다. 또 봄에 이게 빠지면 서운하죠. 도다리 쑥국이고요. 남은 고기는 모두 숯불에 구워줍니다. 지글지글 맛있겠죠? 잘 익은 고기를 잘라 인심 좋게도 저에게 먼저 주시더라고요. 염치 불구하고 먼저 맛을 봤는데요.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 어떤 생선 부위의 맛과 비교가 안 돼. 와, 한자 살살 녹고. 남해 바다의 보물 창고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해물 밥상입니다. 아까부터 제 침샘을 자극하던 도다리 회부터 맛을 봤는데요. 고소한 맛이 입안에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경상도 말로 아주 꽃이다. 쑥 나오고 도다리 나오는 이런 봄에 도다리 쑥국 한 그릇이면은 1년 내내 보약이 필요 없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우와, 그럼 제가 1년치 보약 오늘 먹는 거네요. 보약 한 입 들어갑니다. 오늘 석방염에서 함께한 주민들도 맛있게 드시는데요. 이분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쑥국도 끓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도다리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체험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오셔서 도다리 쑥국 축제에서 정말 힘을 얻어가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게끔 도다리 쑥국 축제 많이 오시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바다가 내어준 만큼만 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아는 듯 바다는 철마다 귀한 생선을 선물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자연이 빚어낸 전통 어로인 석방역. 여러분도 따뜻한 봄날 꼭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 네.